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게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저희 비공개 주식과 부동산 투자 기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종목 얘기를 할까요? 지난 반년 동안은 거의 뭐 매크로 얘기만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영상 위주로 남겼어요. 카카오인데 오늘부로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10만원대부터 접근했던 종목인데 잠깐 반등했을 때 약익절을 하고 남은 물량을 쳐물려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물타기를 했죠. 분할 매수를 정말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는 거의 데일리로 샀어요. 그죠?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래서 계속 샀는데 손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아쉽게도 제가 영상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누군가는 손절해야 올라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절대 팔 생각이 없고 오히려 나중에 카카오의 물량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생각은 아직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생각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 성장주답게 당장 뭐 1700억을 벌었느니 1800억을 벌었느니도 중요하지만 PBR로 따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성장주는 성장률 퍼센테이지가 20% 30%를 유지한다면 굉장히 아직은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성장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돌아올 때, 환율이 떨어질 때 언제든 반도체 아니면은 뭐 플랫폼 종류로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시총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스킴이 많이 안 남은 종목이고, 저는 이미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물량은 제가 거의 8년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외에 코스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보다 적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삼성전자는 하나의 빌딩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배당금 따박따박 나오는 정말 저만의 캐시카우가 된 거고, 이제 또 돈 번 거를 또 제가 이제 재투자를 할까 하다가 삼성전자는 또 이제 너무 또 평당가가 올라가면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스윙 투자로 6개월, 1년, 짧으면 3개월짜리 스윙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가 좀 물량을 길게 모아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기준이 있고, 세력이 충분히 들어올 여력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이 카카오에 대한 잠재 가능성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카오는 오늘날 기준의 카카오가 제공하는 기능에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옛날에 삐삐는 진동이 오고 16화음으로 멜로디를 한 4개 정도 설정할 수 있으면서 공중전화 가서 내가 이 번호를 누르면 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한 건데, 이 모바일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 모바일로서는 삐삐도 그랬었고 스마트폰도 그랬었고 똑같은 뭔가 한 손에 들어오는 그냥 그런 기계였잖아요. 그 섹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통신수단이었잖아요. 카카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능들이나 편의성들이나 이미 이제 범사회적으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도 그것 이상으로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회사 상장에 따른 내홍이 있고 안 좋은 이슈가 있지만 저도 인정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그렇게 막 상장시키는 거를 좀 막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코스피는 생태계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카카오 같은 벤처 기업 출신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대기업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애초에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많이 들이기 때문에 시리즈 A, B 넘어가면서 막 외국계 자금이든 국내 뭐 3억 펀드든 뭐든 그들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장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전고점 17만원까지는 저는 언젠가는 간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1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회사가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어디까지 가능할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지난 17만원도 고평가라고 나름은 볼 수 있다 쳐더라도 7만원대까지 떨어진 거, 6만원대까지 떨어진 거는 지난 정권에서 약간 좀 마녀사냥식의 그 여론몰이, 그리고 저는 참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기업은 왜 문어발로 해서 뭐 민생을 죽이냐 이런 말 하는데, 산업혁명이든 어떤 4차 산업혁명이든 혁명이 될 때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때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겪어내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자율주행을 할 수 없고, 공유 경제를 이뤄낼 수 없고, 당근마켓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코로나여도 재택근무를 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죠? 무조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만 수업을 듣지 않는 한 내가 지식을 쌓을 수 없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대신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이런 경제적인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는 그 변곡점에 있는 거고,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하자면서요. 한국 거 사자면서요. 그럼 저는 카카오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막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이거밖에 없고, 저는 또 카카오 뱅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평가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지만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근데 저는 성장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 거고, 넷마블도 사실은 하이브랑 약간 저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산 종목이잖아요. 제가 하이브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남은 물량은 지금 물려 있지만, 제가 20만원대니까 하이브가 하이브와 넷마블의 생태계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거예요. 솔직히 저는 하이브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 종목, 삼성전자는 뺄게요. 이 종목은 제가 자칭 불개미 ETF라고 하는 종목으로서 21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고, 22년도 상반기에는 떨어졌지만 저만 떨어진 게 아니죠. 근데 또 카카오는 이제 익절 구간으로 돌아섰고, 넷마블도 평당가를 비슷하게 많이 낮췄기 때문에 넷마블도 이제 마이너스 한 5%인가 6%인가 한 7% 안쪽이에요 지금. 좀 있어 한번 슈팅 오면 저도 이제 익절 전환이 될 겁니다. 넷마블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는 거, 솔직히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들어갔으면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22년도 들어왔을 때 또 원칙을 지킨 거죠. 1월 달만 해도 장이 2월 3월만 해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더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냥 참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또 괜찮은 선택이었던 거. 그러니까 항상 원칙인 것 같아요. 원칙. 네. 그리고 제가 세워놓은 원칙은 항상 타이밍 때마다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걸 원칙을 깨면 안 되겠냐고 저를 항상 설득시키더라고. 그 원칙 주제에. 그 원칙이란 녀석이 나를. 네. 하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절대 자빠지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최소 본전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는 그거 괜찮습니다. 네, 욕 먹으면서 기업은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욕도 먹어야 정신도 차리고. 우리 범소 형님이 뭔가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인을 믿고, 그 기업의 구성원들을 믿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뭘 해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감히 그 사람들을 뭐 도와주는 거라고는 주주가 된 것밖에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실망이다, 쓰레기다, 문어발이다 이럴 순 없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저주한다? 그건 정말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고 짜증나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선택은 내가 한 거고.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이프를 선택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제 선택이기 때문에 이혼을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좀 맞춰나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참기도 하고 약간 이런 여정 같이 산다는 그런 같이 성장한다는 그런 멘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좀 얘기가 좀 중구난방한데 아무튼 제가 지금 드는 실시간 생각을 찍는 영상이 저의 컨셉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오늘 기준이지만 카카오가 빨간불 들어와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너무 빨리 왔다. 이게 사람이 웃겨. 그렇게 좀 진작에 좀 많이 들어가지. 제가 또 엄청 잘게 쪼개서 계속 사고 있었잖아요. 이게 원칙을 내가 한 번쯤 깰까 싶은 게 이럴 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장이 주는 만큼만 먹고 잃지 않았다는 거에 더 큰 한 종목에 한해서지만 현재 남은 포트에서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왔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릴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릴까, 좀 더 보수적으로 갈까는 좀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원래는 좀 폭발적으로 늘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한 번 더 밀려주면 뭐 가능합니다. 아, 기껏 빨간불인데 왜 밀리길 바라냐고요? 아, 진짜 매수자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게 돼요. 심리적으로 자, 확 꼬라박아라. 3만원 4만원 네? 물론 짜증나겠지만 그땐 안 살 수가 없지. 이건 어떻게 안 살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가 망하겠어요? 카카오 지우실 거예요? 네? 안 돼요. 카카오 무궁무진할 겁니다. 카카오가 주목받은 게 2-3년밖에 안 되는데 기업 평가로 차트로 향후 한 7-8년 뒤에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좀 솔직히 정말 많은 상상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쌀밥을 먹듯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를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장에 국한되더라도 저는 평가 가치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